과거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할 만큼 바쁜 직장 생활과 스트레스. 거기다 잦은 음주까지 더해지며 고혈압을 앓게 됐다는데.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고혈압을 방치했다.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고 4일이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정말 아무것도 죽은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진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살아도 뭐 식물인간 이렇게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나이나 먹고 그랬다면 모르는데 이제 한참 꽃필 수 있는 나이인데. 47의 나이에 고혈압 합병증인 뇌출혈로 쓰러졌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윤재 씨. 그런데 수술 이후 그에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걸을 때마다 장애물에 걸리고 벽에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 그게 내가 시각장애라고 해서 진짜 또 한 번 깜짝 놀랬죠. 이쪽이 안 보이는 거죠. 캄캄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만 보여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내가 더 점점 나빠져가지고 불빛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나 진짜 세상을 잘 살아왔는데 너무 원망스러워요. 생을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고혈압 합병증인 뇌출혈에 시각장애라는 후유증까지. 고혈압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은 뒤 과거 고혈압을 우습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식습관 개선과 운동에 돌입한 결과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렀던 고혈압이 정상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었다. 지난 7년간 꾸준히 꼬시래기를 섭취해온 것이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 꼬시래기를 먹을 때 이렇게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먹어놓으니까는 혈관도 더 좋아지고 혈압도 내려가는 거 보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